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 말아옵니다. 보고 있어서 전북도 지금 따라가는 상황에서 또 승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진수가 뒷공 갈지로 넘겼습니다. 뒤쪽으로 흘러가십니다. 김진수 좀더 비는 게임이에요. 김진수 반대쪽 수비는 김진수, 윤영선, 박진석, 김문환, 조규성, 바로 선수가 언제든지 골문을 노릴 수 있게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번 시즌 두 팀 간에 자 다시 한번 오영규 쪽으로 페널티 에어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꺾어서 문전 쪽으로 붙여줍니다만은 일단 밀어내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영규 선수. 이전에 전북 시절에 이제 군에 가기 전에 득점 기록이 있습니다만 아직 들어주는 코드도 중요하지만 자, 김진수 아 차출에 벗어났다는 아직 전북의 복귀를 해서는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김진수가 빼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진수 자 이기재의 왼발이 한번 빗났다면 자 김진수가 미리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자, 김진수가 뒷공 갈 쪽으로 넘겼습니다. 컷까지 잡아놓고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겠습니다. 네. 자 김진수 바로 굉장히 빠르게 압박을 통해서 전방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방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 높일 수 있는 공격 옵션입니다. 자, 조기성 쪽으로 넘겨줍니다. 두 명이 엇사는데요. 자, 떨어지는 볼. 그래도 숫자를 전북은 많이 넣기 때문에. 자, 왼쪽 뒷공간 쪽으로 자, 김진수가 갑니다. 방향이. 김보경 선수가 지난 시즌 도움 10개로 도움 왕을 차지를 했는데요. 이래서 끝까지 잘 유지가 될지 또 한번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안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이제 청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문전 쪽으로 뛰어서 올려줍니다. 바로 뒤쪽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김진수. 지금 더 비는 게 김진수! 세담에서 버블턴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네, 지축에 또다시 김진수에게 나왔고요. 네. 자, 이러한 상황 누군가가 빠르게 지금 오면서 커버를 해줘야 됐고 자, 골키퍼 사이로 수비적인 역할하는 선수보다 공격 쪽에 있던 선수들이 역할을 해주는 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우리가 이미 퇴장이 나왔고 경고가 많은 상황 굉장히 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자, 뒷공간으로 넘겼습니다. 자, 일단 잘 잡아놓고 끌고 들어갑니다. 좁혀서 들어가면서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의 미드필드진은 네. 편안한 상태에서 다 내다보면서 패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다시 이번에 바로옵니다. 바로의 크로스! 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전북으로서는 지금 또 울산이 앞서고 있어서 전북도 지금 따라가는 상황에서 또 승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네, 확실하게 지금 필드 플레이어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더 빠르게 교체 준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는 김진수. 자, 김진수가 잡고 갑니다. 자, 안쪽으로 팀 다시 볼이 튀면서 자, 끝까지 따라가는데요. 김진수. 수원의 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너무 많이 죽어본 자, 역수로 여기서 오현규가 달립니다. 구자랑이 먼저 해라. 자, 끝까지 달려가는 오현규 볼이 나갔지. 서로의 달랐던 그런 관점이 네. 점수는 3대 1. 바로 선수가 골을 기록했고 조규성의 진규. 자, 반대쪽 방향 전환 김진수가 따라가서 나가기 직전 네 한정이 내려집니다. 마라부의 크로스 반대쪽 아 이게 길게 좀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그 마지막 이제 한 1분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바로 길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문선민이 따라갑니다. 바운드 경기가 남아있고 하니까 그 분위기를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전북입니다. 네, 마지막까지